자, 월봉 중 학교 자료 가보겠습니다. 자, 이 단어들은 나랑 같이 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단어는 당연히 그냥 다 외우는 거라고 하는 거죠. 이걸 뭐 나랑 합니까? 그래도 학교 선생님이 강조한 게 있으니까 be interested in은 알아야 된다는 얘기인가 보고요. be interested in이고. be in good condition, 좋은 상태에 있다. in이 들어가는구나. 여기도 in, 여기도 in. get a discount, 얘가 명사잖아요. 한정사가 뒤에 있으니까. 할인이라는 것을 얻다. Caesar's spelling 틀린 애들 많더라. 넘어가 볼까요? 단어가 나왔네요. Can I get a? 이게 며칠째 계속 똑같은 동아윤 이해할 것 같아서 하다 보니까 외워집니다. 아주. Can I get a discount? The natural world, including world, environment. 그러니까 물이나 공기나 땅이나 식물들을 포함하는 자연적인 세상, 환경이죠. 개선하다? improves라는 거냐 지금? 그런가 보죠? 어딨어? 7번에 가로. 아, upgrade도 되고요. improve도 됩니다. 에디슨 인벤티드 라이트 버브. I will explain, explain, rules of the game을, 규칙을 설명해 줄게. 도구나 세트, 키트, KIT. 뭐야, 이거? 2번의 가로가 디스카운트. 야, 이거 2번에 가라고 데코레이트가 아니잖아. 디스카운트잖아. 이놈 쓰기. discount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kit가 되는 거 아니야. 아유, 디스카운트야, 이놈아. 데코레이트는 했어, 저기다가. Can I grow 데코레이트가 말이 되니? We will decorate. 이거잖아요. 2번에 세로가. 이게 거꾸로 썼네. 이게 데코레이트잖아, 이게. 어? 뭐야, 잠깐. 세로풀이 2번. 이게 데코레이트야. 이거 디스카운트고. 아이, 참나. 잘합시다. The system of putting things through a special process. So they can be used again.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 리사이클이죠. 다시 사용한다는 말 때문에 이게 나오는 거죠. Something such as piano, guitar, instrument, 악기잖아요. Bucket. How much did you pay for? 이게 뭐뭐에 대해 지불하다잖아요. Throw 아니냐? 맞죠? 넘어갑시다. 다른 애들한테도 했지만 얘는 얘들아 얘는 빈칸이 중요하다 이렇게 쓰고 가는 거예요. 이걸 나랑 다시 할 필요는 없잖아요. 빈칸 유의해서 잘 보세요. 이런 거 중요하다는 거 아니야. 다른 학교 거 불당준 것도 할때다 했었어요. Be in condition. 다 인이 중요하다고 여러 번 반복하는데 틀리고 앉아 있어. 넘어가세요. 문법 이런 걸 해야죠. 수동태, 형식, BPP by지 뭐. BPP by인데 by somebody 봐봐라. This cake was made with honey by somebody란 말이에요. 그럼 봐봐라. Somebody 즉 someone made this cake with honey가 되잖아요. 자, somebody가 someone으로 오고요. was made가 하나로 합치면 make란 동사의 과거형 쓰는 거니까 made가 되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는 this cake이 목적어로 왔죠. 얘는 전명구니까 이렇게 오면 된다는 거잖아요. Somebody made this cake with honey.
The rhinos were killed by people. By people 있으니까 people이 그냥 바로 나오면 되네요. By people이 people로. Were killed는 kill이라는 단어의 과거형수라는 거니까 killed. The rhinos는 목적으로 가면 되는 거죠. Will not be finished가 나올 수가 있죠. be가 항상이잖아요, 얘가. 오른쪽에다 항상이라고 썼는데 지금 어쩔 수 없이 여기다 씁니다. 그 will은 그대로 와야죠. will이 그대로 가고요. 얘는 not이 그대로 온 다음에. 따라와. 안 그러면 못 쫓아오잖아. be finished는 원형 와야죠. 어떻게 얘가 동사, 조동사라. 원형 와야죠. 목적어하고 주어 바꾸면 되고요. 얘가 틉니다. 사형식은 손태가 두개 나오겠죠. 그래서 her를 주어, 즉 I/O를 주어로 한, DO를 주어로 한, 얘가 I/O를 주어로 한 수동태고, 얘가 DO를 주어로 한 수동태가 되는 거고, 얘는 사람 옆에 투가 오는 애라고. 이거 불당했을 때 했잖아요. 4가 들어간 애들은 뭐가 있니? 전치사 4가 나온 애들은 그거 했어요, 불당에서. MBC 파괴오고요. 어부가 나오는 애는 사람, 얘 옆에 사람 나오는 거야. 사람 같은 대상이 나오는 거야. 반드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지만. Ask of, inquire 나오는 거잖아요. 얘가 어부가 나오는 애들이잖아요. 그 사람 옆, 얘 투 옆에 사람 나와요. 포 옆에 사람 나오고, 어부 옆에 사람 나와요. 근데 얘들은 못 쓴다 이거죠. She, cook, cooked, me, 라면. 그 여자는 나에게 라면을 끓여줬다. 수동태로 만들면 I/O를 주어로 한 수동태가 안 돼요 얘는. I was cooked. 잘한다 씨. 라면 by her. 이게 안 되잖아요. 내가 라면을 끓여진 게 말이, 내가 사람인데 어떻게 라면을 끓여줘.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안 쓴다고요. 직접 목적어를 주어라는 수동태만 가능하다는 얘기는, 얘, 즉 얘는 아이오 간접 목적, 얘가 직접 목적어, 얘로만 수동태가 가능하다고요. 라면 was cooked. 쿡이니까 MBC 파괴에 들어가니까 전치사 4 나와야죠. 4 다음에 사람 나오는 거라고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외우세요. 이게 이 얘기입니다. 얘들은 이게 안 된다. 여기까지 튑니다, 같이. 외우셔야 돼요. 별표 해놓을게요. 이거는 나왔으면은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얘도 요 과정은 외워야죠. 사형수 이거 외워야죠. 그러니까 마더텅이에요, 결국은. 마더텅에서 다 해결하는 거지. 왜 이걸 여기서 해결하려고 그러니? 마더텅에서 시험 보고 틀린 다음에 다시 외워가지고 있다가 시험 볼때 이게 나왔을 때, 아, 맞아, 맞아. 그때 그거 틀렸어. 이러면서 학교 시험에서 실수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니? 평상시에 그 고생을 하고 왜 틀리려고 그래? 넘어갑시다. 자, 수동태 문장이 되도록 알맞은 형태를 쓰래요. The first fast food restaurant opened니까 were opened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were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왜요? 복수잖아요, 얘가. 모나리자 was가 들어가야죠. was painted가 돼야 되죠. 얘는 is done이 돼야죠. 이 does가 되면 안 되고. The laundry is done. 되어졌다. 빨래가 되었다. 엄마에 의해서 일주일에 두 번. 빨래하는 걸 엄마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세탁기를 같이 돌리고 빨래를 개고 하는 걸 하랬더니만 엄마가 빨래하는 게 힘드시니까 옷을 자주 안 갈아입는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선생님, 하나도 안 웃기고 재미도 없어요. 알아요. 너도 새벽 4시 15분에
이런 거 혼자 찍고 있어 봐봐. 사람이 몇 시간째 이러고 있으면 지겹나 안 지겹나. 헛소리 좀 그만하세요. 네. 별들이 보여지지 않는다. 비에 의해서. 그러니까 얘가 조동원이잖아요. 항상이 나와야죠, 이렇게. BPP가 나와야 되니까. 얘가 써야죠. 얘는 안 되고. Stars cannot be seen by the rain. 모르면 써. Stars cannot be seen by the rain. 비에 의해서 보여지지 않는다. I gave some medicine by her. 아니, 이제 by her가 나왔으니까 얘가 수동태어가 바뀌게 된다는 거를 암시해 주잖아요. 나는 받은 거예요. I was given some medicine by her. 이건 4형식이네요. 그러면은 I/O를 주어로 한 수동태예요. 이게 I/O가 주어였죠. D/O로 주어로 한 수동태는 some medicine, SM이라고 쓴건 뭐야? Some medicine was given me by her. 이러면 틀리잖아요. 뭐 써야 돼, 여기? 얘는 사람 옆에 전치사 와야죠. 이게 IO잖아요. IO 옆에 전치사 와야죠. Give는 MBC 파기어도 아니고 Ask Inquire도 아니니까 to 써야죠. 전치사 오른쪽에 사람 나와야 돼요. 물론 간접 목적은 나와야 돼요. 물론 사람이 대부분인데 사람이 아닌 경우도 있겠죠. 나는 그 학교에 책을 주었다. 그러면은 그 학교가 아이오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뭔가를 받는 대상이 나와야죠. To 다음에, for 다음에, of 다음에. 외워주세요. 내려가자. 알맞은 말을 골라 뽑으면 어떻게 해? The road was closed. 문이 닫혔어요. 아니, 길이 닫혔어요. 눈이 많이 와서. The dog will be washed after lunch. 점심 먹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항상이 나와야죠. 얘가 조동원이잖아요. 얘는 PP 나오고요. 지금 by 뭐는 없습니까? 왜? 아니, 누군가 시키겠지. After lunch 다음에 by somebody겠지. by somebody로 통일하다 그랬잖아요. 누군가에 의해서. New houses was built. 안 되죠, 이거. Houses니까 were built가 맞죠. 왜 이래, 이 학생. 얘가 복수인데 왜 was야, were가 맞지? The seashore. 단수니까 was가 맞죠. was found. 이건 또 틀렸잖아요. By my sister가 돼야죠. 왜 이래, 얘. Was these toys가 왜 되니? 얘가 복수인데 주어가 were these toys made from plastic으로 만들어졌니? by는 왜안 나오네? by people이겠지. 누군지 모르냐. by somebody라고 했지 참. by somebody 이렇게 쓰는 거니까 얘는 없어도 되잖아요. 전명구라. be made from 화학적 변화 했잖아요 우리가. 음음은 t 하세요. 복수 t 하세요. 아이 녀석들 진짜. 정말 가르친 모양이 팍팍 생기네요. The teacher always answers the students' questions. 학생들의 질문들에 대답을 합니다. 항상. 아, 복수돼야죠. Questions가 복수니까 아 되고요. Answered by. Six shrimp. 얘는 six shrimp잖아요. Shrimp. 이거 왜 was니? were 아니니? 얘가 단복수가 같으니까 그렇잖아요. 찾아봐 줄까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얘기 안 해주시디? 봐보세요. 얘가 이런 말이야. 슈림프란 단어가요. 슈림프란 단어가 복수형이 슈림프도 되고 슈림스도 돼요. 그러니까 복수형이 똑같을 수 있단 말이에요. 선생님 동사도 있네. 선생님 슈림프라는 동사도 있네요. 새우를 잡다겠지만 여기 지금 슈림프가 단수가 이게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가 슈림프라고요. 즉 S가 붙어도 되고 안 붙어도 된다고요. 어쨌든 여러 말이잖아요. 그럼 얘들아 굉장히 중요한 게 나왔는데 이런 슈림프처럼 단복수가 복수인 같은 게 뭐가 있니? 피쉬도 있고요.
또뭐 있어? 단박수 똑같은 거. 트라우트 이거 너무 어렵나? 세먼 이거 너무 어렵나? 얘들은 생선들이에요. 얘는 송어고 얘는 연어잖아요. 또 쉽. 단복수가 똑같잖아요. 양들, deer, 사슴들. 이거 단복수가 똑같단 말이야. 그럼 수동태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We found many sheep at the park. 그럼 얘를 바꿔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Many sheep이 many sheep found가 뭐로 바뀌어야 돼? was야? were야? at the 아이씨 뭐 하는 거지? found at the park. 그 다음 뭐야 마지막에? By us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Many sheep이면 많은 양들이 단복수가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were가 맞다고요. 티하세요. 월공중 자료에 굉장히 중요한 게 아무 뭐 다른 것도 있었습니다만 여기서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월공중 자료 꼭 월봉중이 자료 꼭 시청이라고 내가 얘기를 해줄게요. 봅시다. 그래서 워가 맞아요. The mother kangaroo carries the baby kangaroo in her pouch. 이렇게 됐어요. 이게 불담요 자료에도 있었어. 이거 그때 안 썼잖아요. 지금 쓰니까 이거 꼭 외우시라고, 이거. 단복수 동일한 거 외우셔야죠. 이걸 2학년 걸, 1학년 걸 나랑 같이 한 사람은 봤어요, 이거. Six shrimp were eaten by Harry. Is carried. carries니까 현재형이잖아요. is가 나와야죠. 한 말이니까. Grandma told us good stories. Good stories, were가 돼야지, 왜 was냐고, 얘왜 이래, 진짜. were told. 사형식이네요. tell은 to us가 맞죠? 얘도 좋아요. 얘도 사형수니까 t입니다. 얘는 dio를 주어라는 수동태가 나온 거잖아요. 얘 아이오를 주어로 하는 수동태는 뭐니? We were told good stories. 그냥 나오지 얘는? By grandma. 아이씨 소문자 써야지. 또왜 대문자 썼어? 야 이거 왜 대문자 쓰니? 소문자 써야지. 할머니가 이름이냐? Grandmother가 왜 대문자가 돼서 소문자지? 아우, 이거 진짜 큰일 날려 그러네, 얘네. 조심 안 해, 진짜. 조심 안 해. 넘어갑시다. 이제 별편하고 넘어갑시다. 원투 목적어 투부 정사는 오투를 외우라는 거 아니니? 오투가 뭐가 있나요? 원트, 에스크, 요구하다죠 이때는. 텔, 뭐뭐 하라고 말하다. 또 얼라우, 누구에게 뭐뭐 하는 걸 허락하다. 보이냐 여기 없냐? 동사 좀 써주지. 아니, 어려운 단어 쓰기가 싫어서 그래요. 여기 있네. 어드바이즈. 얘가 오토라고요. 여기 외워야 돼요. 이게 뭔데요? 얘는 원트 다음에 투부 정사가 목적으로 오고 다 했잖아. 불당 증거에서. 얘는 삼투라 뒤에 목적으로 투부 정사. 얘는 오투라
목적어 대 목적격 보호가 투부정사가 오는 거라고요. 얘를 오투라고 불러요. 얘는 삼투라고 불러요. 삼형식인데 목적어가 투부정사. 오형식인데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가 투부정사. 얘는 네모가로 동가로 꽉쇠 안 친다고 얘기했죠. 목적격 보호일 때는. 이런 것들이란 말이야. He told me to sit down. 그가 나에게 말했어. 앉아. 오투라.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가 투부정사. 얘가 오투라.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가 투부정사. 담배 끊으라고. 충고한 사람은 의사 선생님. 담배 끊는 사람은 그 남자.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 의미상의 동사란 말도 했었어요. 거기서도 T였고요. 여기서도 T입니다. 필기하세요, 이거. 정지하고 필기하세요. 여기 있네. 이거잖아, 이거. Expect 있네. Expect 가지고 예문해 줄까요? He expected me. 나에게 공부하라고 기대했다. 내가 공부하는 걸 기대했다. 뭐 써야 되기? study. 이렇게 쓰면 안 되죠. 뭐라고 써야 돼? to study 써야 된다고. 얘가 목적격 보호고, 얘가 목적어고, 얘가 오투라서. 얘는 목적어 대 목적격 보호가 투부정사 온다고. 넘어갑시다. 쓰셨어요? 빈칸에 알맞은 말 쓰세요. 우리 함께 하고 싶어 한다. 그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고 싶습니다. He always want 다음에 얘가 왜 S가 빠지니? want지 3단연인데 얘는 목적어가 함께하는 것. 얘는 네가 우리와 함께를 She wants you. 그 여자는 너를 원해요. 네가 뭐 하는 걸? 우리랑 함께하는 걸. 아, 좋아요 이거. 제발 이 학교 수업에서라도 제발 이거 먼저 해. 우리 나중에 마더텅 3학년과에서 오투니 삼투니 전문적으로 할 테니까. 얘는 삼투. 삼투가 뭐예요? 삼형식인데 목적으로 투부정사 온다고. 얘는 오투. 오투가 뭐예요? 목적어 대 목적격 보호가 투부정사 온다. 방금 했잖아. 다 마더텅 제가 불다운증 거에서 했습니다. 불다운증 거 자료 보세요. 어차피 나와줘서. 아유, 그래도 해야지. 나는 엄마가 사주는 거야. 오투라. 엄마가 사주는 거야. 난 이거는 삼투라. 내가 사는 거야. 목적어요. 올수 있을 뻔했네. 얘가 목적어라고. 영작하고 잘 보세요. 목적격보에 밑줄 긋고 문장 우리말로. 얘가 목적격보. 얘가 목적격보. 투 테이크가 다 목적격보. 이게 다 목적격보. 얘는 목적격보. 에스크 나왔네요. 익스펙트 나왔네요. 목적격보. 그 남자가 이거 하는 거야. 그 남자가 너무 빨리 떠나는 거를 기대하지 않았었다. 얼라우 나오잖아요. 얘가 목적격 보호. 엄마가 나를 허락하지 않았어. 우리를 허락하지. 우리가 이거 하는 거야. 그 남자가 떠나는 거야. 그 남자가 문 여는 거야. 내가 너를 데려가는 거야. 그 남자가 의사를 보는 거야. 기니까 T고요. 얘는 부정문이 있어서 T입니다. 외우세요. James wanted me to turn off the TV. He did. 얘가 목적격 보호. He didn't allow us. 투부정사 나와야 돼요. 투가 목적격 보호. 투가 목적격 보호. 계속 똑같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넘어갑시다. 이건 해석은 날아갈 게 아니고요. 해석은 날아갈 게 아니고. 단어, 아까 했던 것처럼 단어는 당연히 다 T고요. Make an announcement가 좀 기니까 좀 주의 깊게 보시고요. 얘는 같아요. Gray도 되고 Gray도 돼요. 이거 뭐야? Gray도 되고 Gray도 돼요. 얘는 make an announcement, 방송하다, 안내하다, 발표하다도 됩니다. announcement가 이렇게 발표하는 사람 뭐라 그러니? 얘가 발표하다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 뭐라 그러니? announcer, 즉 아나운서라고 하잖아요. 이걸 알려주는 사람. 그 announce의 명사형은 announcement. 넘어가자. 단어 봅시다. File,
up 하면은 사타예요. 과거형이네요. fable. 다 했어요, 물담 중에서. 이거 할 필요 없는데. shell. 악토퍼스. 악토가 팔이라고 했죠. 이게 뭐였지? write down information or store it on a computer에다가 쓰거나 정보를 쓰거나. 이게 뭐였지? save냐? 9번에 아, 레코드. 그죠? 저장하는 거죠. 상상, imagine. 아, 이게 다 똑같은 건데, 씨. 이게 동사 원형이죠. hide, hid예요. 아, sorry. hide. Hidden. A glass container with a lid. Jar. 다 불당증권에서 했던 겁니다. 똑같아요, 자료가. 넘어갑시다. 빈칸 중요. 넘어갑시다. 자, 이것도 했던 거라서 굳이 여기서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자, 봅시다. The police are looking for the people who saw the accident에서 이때 who도 되고 뭐도 돼? that도 돼요. 뭔안 돼? whom 안 되고요. which 안 돼요. 똑같은 얘기고요. 얘는 목적격이네요. read에 목적어가 없는 거니까 목적격이에요. 사물이고요. which도 되고 that도 됩니다. 뭔안 돼? who도 안 되고 whom도 안 되죠. 넘어가자. 설명이 다돼 있어요, 저게. 다 했던 겁니다. 보니까 똑같네요, 그냥. 모두 쓰레니까 이겁니다. 사물이니까 휘치 대, 사물이니까 휘치 대, 사람이니까 후 대, 사람이니까 후 대, 사람이니까 후 대. 똑같은 겁니다. The person, who, the person who, students, who. 뭐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 The person needs to clean it. The person made a mess. 그러면은 얘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여기로 가야죠. The person이 who.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요 문장이 못 간대잖아요. 티어하시고요. 쓰레기를 만든 사람이 치워야 한다. 얘는 얘하고 같은 거라. The strawberries which 얘는 이왕이와 같은 거랑 the hotel which 계속 했던 거라 이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이것도요. if도 불당증권에 있습니다. 굳이 반복 안 하겠습니다. 너무 반복이라 이건 시조부입니다. 불당증권에서 똑같이 있어서 했습니다. 굳이 반복 안 하겠습니다. 불당증권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불당증권 참고하세요. 너무 무성의한 거 아니에요가 아니라 중복될 필요 없잖아. 뭐 새로운 게 있는지 보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새로운 거. 예, 마무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월봉준 거 마무리했습니다.